느타리 단목재배에 장마철 기간에 심어놨던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배양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느타리 버섯입니다. 보시면 하얗게 배양됐죠? 여기도 이렇게 하얗게. 얘들은 지금 균이 잘 먹은 상태고요. 아마도 한 9월달 버섯이 나올 거로 봅니다. 지금 온도상 얘들이 20도 내외에서 잘 자라거든요. 20도 내외 좀 쌀쌀할 때 잘 나오는 게 느타리 버섯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어 놨었고요.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노란 느타리죠. 노란 느타리 요 근래에 나와버렸어요. 지금 장마철 기간 아직 안 끝났는데 요 근래 이렇게 물건이 좋게 나왔어요. 원목이라서 일단 버섯 조직도 좀 더 두껍고 좀 더 다발이 큽니다. 다발이 크죠? 노란 느타리가 자 보시면 이 하나에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저 밑에 새끼도 있고 한 네 군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은 지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또 여기도 노란 느타리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온도가 높을 때 여름에 잘 나오는 버섯이에요. 예, 느타리 버섯하고 다르게 얘는 이렇게 또 갈변이 돼요. 여기 보시면 갈색으로 또 부우균이 이렇게 갈색으로 피막처럼 먹었어요. 뭐 저렇게 되면 또 병균도 안 달라들고 좋긴 좋은데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다발성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물 안 주고 밖에 여기 바닥이 습하니까 비가 계속 오면서 습하니까요. 자 여기도 여기는 한번 나오고 또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가지고 저 혼자 무너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나온 자리가 버섯이 나오다가 죽은 자리 있죠. 또 나왔어요. 이참이 되고 또 벌써 요것은 아직 진짜 나오려고 요것은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지금 조그만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랑 느타리를 보시면 이렇게 장마 기간에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름철이라고 군데군데 상당히 많은 수확량이 나왔어요. 예, 수확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하얗죠? 실제로는 더 노랗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고요. 대부분 한 복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무 껍질과 원둥치 그 사이에서 노랑 느타리가 가장자리부터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나무가 단단하니까요. 니그린이 많아서 분해하지 못하고 지금 맨 가장자리부터 나온 다음에 뭐 다음에나 이제 중간 부분부터 나올 겁니다. 노랑 느타리는 혈관에 좋은 아주 좋은 버섯이고요. 이거 먹으면 혈압과 당뇨, 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은 버섯입니다. 일반 느타리보다 두세 달 먼저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심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8월이나 9월 정도에 심어도 늦지 않습니다. 노랑 느타리는 여름에는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흑색 느타리는 20도 내외 추석 때 좀 쌀쌀할 때 아마 버섯 나올 거로 봅니다. 노랑 느타리를 제가 지금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노랑 느타리가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포자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포자가 지금 제 육안에는 하얀 연기처럼 계속 올라와요. 지금 전부 다 딸때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좀 늙어가면 포자를 막 부립니다. 지금 제 눈에는 여기저기 지금 뭉게뭉게 포자가 하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랑 느타리 버섯이 기능성이 너무 좋아서 효소를 담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할 겁니다. 나무라서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 이 뿌리가 완전히 단단합니다. 버섯이 수분도 많고요. 원목에서 자란 거라서 무거워요. 이렇게 버섯을 따고 나면 가을에 또 나올 거예요. 기능성이 좋은 버섯이니까 효소로 담궈 볼게요. 깨끗이 따야지 벌레 같은 게 안 생겨요. 다 긁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또 나와요. 이게 있으면 소파리에 긁고 벌레가 생겨요.
굉장히 뿌리가 튼튼합니다. 지금 양도 무게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담궈서 각종 요리에나 기능성을 먹을 수 있습니다.